좋은 남자 이런 거 알고 계세요? 나를 싫어하는 티를 내면은 더 관심이 가고 더 좋아하고 더 뭔가 되게 들이대고 싶은 그런 들이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나쁜 남자에게만 끌리는 이유 첫 번째,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아버지, 어렸을 때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게 싫어요. 아버지가 싫어요. 심리적으로 아버지가 싫은데 이게 나한테 투영이 돼서 이게 저절로 학습되듯이 이래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첫 남자, 어떻게 만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첫 남자가 나쁜 남자였어. 나쁜 남자였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처음에 우리 첫사랑하면 그게 다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럼 거의 다 끌려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이 나쁜 남자들은 정말로 여자를 확 휘어잡잖아요. 네. 처음에 다정다감했다 뭐 했다가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내 맘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첫 남자를 이렇게 사귀고 나면은 이것도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인 경우가 많아요. 실은 뭐냐면 그걸 매력 느끼는 거지 뭐. 솔직히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죠. 뭐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대부분 이래요. 근데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받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주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막 그 나쁜 남자 만나면서 괴로운 것까지도 솔직히 말해서 좀 즐기시는 분들. 즐긴다고요? 그게 괴로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편안하게 누구를 만나면 그게 재미가 없는 거야. 불안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이거는 불편하고 불안해. 그래서 나쁜 남자를 딱 만나서 막 그런 거를 막 했을 때 막 연락 안 됐을 때 막 내 맘대로 되는 것 같다 안 됐고 막 이게 좋은 거지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점을 보면서 나오면 총각이나 처녀로 가신 분들이 많은 경우 아니면 주변에 누가 죽었는데 따라다니는 경우 꼭 이렇게 방해하면서 좋은 사람이랑 나쁜 사람이 있는데 아닌 사람 계속 붙여줘. 어느 순간부터 귀신들의 장난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신강물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조상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아닌 사람 있죠. 아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실제 원하는 것은 정말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내 생각과 마음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꺼풀 벗겨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바로 보여요.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좋다는 마음이 예를 들어 이 사람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똑같더라도 내가 대하는 게 달라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게 달라져서 이 사람 상대방 행동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연애하는 패턴을 보면 밀어야 될 때 당기고요. 당겨야 될 때 밀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여자들 남자들이 네. 이런 사람을 또 좋아해요. 약간 변태인가요? 네. 그게 꼭 변태가 나쁜 말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결국에는 파보면 성향들이 비슷해요. 그 심리적인 성향 나중에 이제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성향들이 비슷해요. 뭐 A군 성향, B군 성향, C군 성향 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그 안에서 비슷한 걸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나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서 이런 남자한테 꽂히는 경우도 있어요. 나의 역할은 항상 똑같아. 난 그 역할을 해야지 사랑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 거야. 원래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휘어잡지 못하면은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에도 그래요. 그럼 궁금하시면은 여기로 와야겠네요. 아니면은 댓글로 그 성향들 이런 사연들을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많은 거를 위주로 하면 그분들 심리학적으로 주제로 다뤄드릴 수 있어요. 연애 컨설팅으로.